언니야, 오늘 표정이 왜 이래? 우리 막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그러게, 아까 학교 갔다 와서부터 계속 말이 없어. 언니, 언니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본적 있어? 당연히 있지. 오늘 학교에서 뭐일 있었어? 갑자기 왜 그래? 아,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들이 내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어. 왜? 그 친구들 뭐라 그랬는데? 아니,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, 그냥 남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막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되고,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이 늦었어. 맞아.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이 네 얘기 하는 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맞아, 지리 시간이었는데. 맞아. 그렇게 꼭 나오는 얘기는 꼭안 좋은 것만 엄청 부풀려지더라고. 맞아. 아,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부풀려지는 것도 문제지만, 그러니까 그걸 소문 낸 사람들 있잖아. 그러니까 소문 낸 사람들이 그 자기 입장에서만 약간 한쪽 그 측면 그런 것만 너무 말하는 것도 문제인 것 맞아. 내 친구 중에도 우리 고등학교 때 반에서 두명 싸웠다? 근데 한 명이 와서 나한테 막 자기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다고 막 나한테 얘기해서 그러려니 했는데, 그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반 애들한테 다한 애를 몰아가지고 이상한 애로 만들었다?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다 얘기 안 하고 걔가 잘못한 건 얘기한 거야. 그래서 걔만 이상한 애 되고 막 왕따 그랬어. 됐어? 왕따 됐어. 또르르. 나중에 다 풀렸지. 아, 그리고 그 인터넷에 한창 떠돌던 얘기 알아? 임산부 사건이랑. 임산부? 아, 그거랑 샤브샤브? 국물염 사건이라고. 그런 것도 한쪽에서만 너무 편협하게 자기 것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,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그렇구나.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루머가 되는 거겠지? 뭐 그렇겠지. 나 어제 둘째 언니가 연예인 엑스파에 보여줬거든? 그런 거 짱! 내가 그 시간 공부나 해야 알았어. 근데 그런 연예인 엑스파 이런 게막 떠돌아다니잖아. 근데 막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막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. 맞아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루머가 되게 연예인들만 괴롭히는 건 아닌 것 같아. 내 친구 중에 되게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? 근데 막 전교 1등하고 막 그런 애가 있었는데, 근데 막 그런 걔에 대한 막 소문이 막 퍼진 거야. 어떤 소문이었는데? 그러니까 뭐 걔는 매일매일 새벽 4시까지 뭐 공부를 한다. 또뭐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뭐 샌드위치를 싸서 먹고 다닌다. 그러니까 막 걔를 잘 모르면서 막 걔를 막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막 그런 그렇게 시키는 막 그런 소문이 있었어. 근데 걔가 그런 소문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더라. 나는 그 스트레스 받아 좋으니까 공부 좀 잘했으면 사실 나도 그래. 아,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연애에 대한 소문이나 말이 정말 많지 않아? 맞아. 아, 맞아. 연애. 내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뭐 연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누구는 이래서 헤어졌고 누군 바람을 폈다는 양다리를 맞아. 걸쳤다는 진짜. 맞아. 우리 학교에도 어떤 후배가 고학번 선배랑 사귀었었는데 나름 좋게 헤어졌어. 그 둘은 막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과연. 소문이 이렇게 안 좋게 나가지고 막 둘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. 결론은 뭔줄 알아? CC를 하지 말자는 거야. 아, CC라도 해주고 싶어. 또르르. 아, 근데 보통 그런 소문들은 되게 막 자기가 좀 갖고 싶거나 좀 남을 부러워해서 약간 시샘하는 그런 내용 소문이 좀 있는 것 같아. 맞아. 외모도 그렇고, 사랑도 그렇고, 막좀 공부도 그렇고. 다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딘가 빠졌거나 부풀려져 있어. 맞아. 아, 정말.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 좀 이렇게 가리는 법을 배우자. 맞아. 남들에 대해 속담하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맞아. 말고. 언니 어제 나랑 뒷담화했잖아. 왜 이래? 우리 바른 자매가 되자. 이제부터 안 하면 되지. 그래. 나랑 하면 이제부터. 되지. 아니, 내일부터? 맞아. 오늘은 오늘은 하자. 얘기하자. 그래, 오늘까지만 하자.
언니, 그래도 나는 남들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막 다른 안 얘기를 하면 난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생각하게 돼. 언니들은 안 그래? 아니, 당연히 신경 쓰이지. 맞아.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신경 쓰이지 않겠어? 맞아, 맞아. 근데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진짜 사실일 수도 있잖아.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앞으로 좀 고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,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면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쿨하다. 아니,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계속 안 쓰려고 하면 조금씩 담담해지는 것 같아. 맞아, 진짜 그냥 잊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는 것 같아. 맞아. 아, 그리고 나는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녀도 되게 막 내 편 있으면 좀 든든한 것 같아. 내 편? 어. 남편 말고 내 편? 남편. 아니, 남편이 없잖아. 아, 네. 남편 없으니까 내 편. 내 편 누구? 무슨 뜻이야? 그러니까 되게 날 믿어주는 사람?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돌아도 항상 든든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잖아. 누굴까?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너희들? 근데 내 사랑이 거북해? 너네? 언니 멋있다. 됐어, 너네 안 사랑할 거야 이제. 그러면 반대로 너희는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있어? 나. 밥 먹을 때 안 먹는다 그래놓고 먹는 애들. 언니답다, 언니다워. 진짜. 야, 진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? 막 먹을 거냐고 먹을 거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 그러다가 나오면 엄청 먹는다. 다 먹어, 지가. 맞아, 나도 그거 공감하는 게 살짝 꼴불견? 막 이런 진짜 기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는 거를 다시 눈살 찌푸리게 하는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내 기분 진짜 상하게 만들고. 맞아, 맞아. 한 입만 이러는. 아, 정말. 왜 나 쳐다봐. 언니가 맨날 내 음식 노리잖아. 쳐다보고 있고. 난 내 거 시켜. 아, 맞아. 시키기 시켜, 맞지? 너. 그래서 꼭 나눠 먹으려고 쳐다봐야겠네. 그러면 둘째 말고 너네는 어때? 나는 뒤에서 내 얘기 하는 사람들이 싫어. 맞아. 좀 왜 그냥 있으면 되는 걸 남 얘기를 왜 꼭 해야지? 그런 걸 모르겠어, 진짜. 맞아.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하잖아. 꼭 그러면.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님 누가 부럽다는 그런? 맞아, 맞아. 꼭 부러움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. 맞아, 맞아. 맞아. 아니 진짜 이 남들 얘기는 그냥 그 사람 없을 때 안 했으면 좋겠어. 아, 그리고 나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. 뭐. 우리 막내는 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. 왜? 그럴 수도 있지. 존중해줄게. 나는 말 많은 사람. 말 많은 사람 어떤 점이? 나는 그 말이 많으면 꼭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하고 또 그게 말이 많으니까 꼭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줘야 돼. 그게 너무 싫어. 귀찮고. 맞아. 나는 말 그렇게 많고 또 목소리 큰 사람. 그런 사람이 싫어. 목소리 큰 사람? 왜? 왜 유전으로 큰 걸 수도 있는데 왜 싫어? 나는 그냥 그런 유전자 가진 애들이 본능적으로 싫어. 왜? 진짜 길에서 너무 큰 소리로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좀 불쾌하다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막 지금도 되게 막 강의실에서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 너무 싫어. 짜증나. 소위 나대는 애들? 나대는 애들? 약간 언니 머리 먹지 마. 미안해. 흥분해서. 그러니까 목소리 큰 애들이 약간 나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.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목소리 큰 사람은 사절입니다. 언니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.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그럼 셋째 너는 뭐 어떤 사람이 싫어? 언니. 안물. 이 자식이. 야, 너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너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내일부터 내 앞에서 자.
고백. 되게 나는 싫어하는 사람은 딱히 없는데 싫어하는 유형이 있어. 그 내숭 떠는 막 그런 두 얼굴의 여자들이 싫어. 아 내숭은 여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여자들이 내숭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진짜 달라서 두 얼굴인 것 같은 애들이 있어. 맞아, 맞아. 아, 막 그런 애들 있잖아. 막, 아, 여자들끼리 있을 땐 욕하고 막 걔는 아, 막 행동 막 하다가 남자나 선배들한테 가면 막 아, 선배님 아 이러고 이쁜 척하고 180도로 변하는 거 맞아. 180도가 뭐야? 한 540도 변하는 거 진짜. 아, 진짜. 그런 애들 너무 싫어. 내가 내숭이 잘 없어서 더 싫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. 혹시 내숭 많은 여자한테 남친 뺏겨본 적 있어? 아니야. 아니야. 하지 마. 공공이 흔들렸는데 나 흔들리는 거 봤어. 아니야 없어. 아니야 있잖아. 없어.